청양고추는 꼭지를 떼고 씨를 제거한 뒤 물에 씻어 4등분으로 썰어줘요. 잣은 빈팬에서 기름 없이 약불로 누릇하게 살짝 구워줘요. 잣 100g, 손질한 청양고추 5개, 소금 1티스푼, 파마산 치즈가루 3티, 깐마늘 4초, 올리브오일 50ml를 넣고 믹서기에서 갈아줘요. 갈아주면서 최대한 오일을 적게 넣고 꾸덕해지도록 점도를 맞춰줘요. 완성한 페스토는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고 페스토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주면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깐 마늘 1개와 양송이 버섯 2개를 얇게 편 썰어줘요. 청양고추 1개는 씨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잘게 다져줘요. 베이컨, 대파,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스파게티 면을 8분간 삶아줘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베이컨을 볶다가 썰어둔 마늘, 양파, 대파를 노릇하게 볶아줘요. 양송이 버섯, 소금, 통후추를 넣고 볶아줘요. 생크림 150, 우유 150, 물 100ml를 붓고 액상 치킨스톡 1티를 넣고 섞어줘요. 크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스파게티 면과 땡초 페스토 2티를 넣고 약 1분간 끓여줘요. 크림이 연초록색이 돼요. 완성된 파스타는 그릇에 담고 다진 청양고추를 흩뿌려주고 땡초 페스토 1티를 올려줘요. 취향에 따라 페스토를 더 섞어서 먹어요. 살짝 땡초 향이 나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매콤한 땡초 파스타. 크림의 느끼함을 땡초 파스타가 잡아줘요. 중독적인 맛이라서 자꾸만 손이 가요.